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전에 강릉에서 차를 소개해 줬었나요? 빵. 빵이었었나? 아, 커피빵 했었구나. 그 커피 시리즈 하나예요. 오리지널 강릉을 만나다. 그 강릉에서 커피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으로 선물 용기로 해서 받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강릉 커피잼. 강릉 커피잼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짠. 머그잔처럼 생겨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생긴 게 이게, 에스프레소 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밀크 잼이에요. 그래서, 식빵을 준비했는데요. 뭐 식빵이나 비스켓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이 에스프레소 잼에는 뭐 커피 원두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 밀크 잼은 뭐 달콤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각자 이렇게 식빵으로 찍어서 먹어도 되고 두 개를 섞어서 뭐 에스프레소하고 우유하고 섞으면 뭐가 되죠? 라떼. 라떼는 말이야. 라떼 맛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달콤하고 커피의 풍미가 가장 높은 쌉싸름한 맛을 즐길 때 에스프레소. 윤희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원두가 있기 때문에 커피는 삼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밀크. 우유와 생크림이 듬뿍 함유되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밀크예요. 이두 개를 합치면은 에스프레소 커피잼과 밀크잼이 섞여 밸런스가 좋은 달콤한 맛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따볼게요. 자, 에스프레소. 뭐야? 누가 이거 한입 먹어놨어? 자, 커피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용기가 유리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다 먹고 나서 유통기한이 긴데요? 2020년 2월 22일까지면 꽤 긴데. 다 먹고 나서 이거 재활용해가지고 뭐 써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달달한 것부터? 쌉싸름한 것부터? 쌉싸름. 오케이. 자, 에스프레소부터 한번 살짝 발라서 먹어보겠습니다. 귀여워. 그 다음, 이쪽은 밀크잼? 네. 오, 밀크잼. 밀크잼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는 밀크잼과 에스프레소를 섞은 라떼 맛. 라떼 맛으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너무 많이 했나? 응. 아, 너무 좋으니까. 농도 짙은 거 좋아해. 먹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부터. 원두 향이 확 나요. 아, 진짜 이건 커피 맛빵. 일반 식빵에서도 그 유명 베이커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 밀크. 아, 달달한 게 진짜 맛있네요. 달콤해. 그다음 이거 섞어서 먹는 라떼. 이게 지금 한 개에 가격도 괜찮아요. 잼 보통 비싸잖아요. 근데 맛이 진짜 이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제 좀 한데 달콤 약간 커피 향 은은한 이거 두개 섞인 이거 맛. 낱개로는 하나에 12,000원, 두개 합하면 24,000원을 이렇게 판다고 하는데 선물용으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직접 사는 것도 괜찮고 사서 먹고 오도 싶은데 선물로 받아서 먹으면 진짜 이거 약간 신세계 맛.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좀또뭐 강릉에서 뭐 유명한 설미라는 그런 데서 뭐 안정적으로 뭐 보장된 곳에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릉 가셨을 때 선물용이거나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입 먹어볼래?
좀 이따 먹을래? 응. 그럼 아빠가 다 먹을게. 먹을 거야? 알았어.